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커피의 끝은 바로 로스팅이죠. 커피를 파고 파고 또 파다 보면 커피 로스팅까지 가게 됩니다. 약식이긴 하지만 저도 에어프라이어와 도자기 로스터로 로스팅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도 로스팅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판매하는 커피의 느낌이 아니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로스팅 체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당근마켓에 키워드를 등록해두고 제발 나와라 하는 로스터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70만원대라 구매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당근마켓만 보고 있었는데 진짜 안 나오네요. 아무래도 당근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넷카페 로스터기입니다. 소형 로스터기는 뭐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커피 회사를 다닐 때 카페 총괄 팀장님이 이 제품을 생두 테스트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만나서 로스터기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이 제품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제넷카페 가격은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커피 로스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어설픈 제품을 구매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더라도 제넷카페 로스터기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컸나요? 예전에 봤을 때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크네요.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예전 사무실이 커서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사용해 보는 건 처음인데요. 뭐랄까요? 진짜 커피 로스터기다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쿨러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로스터기에 쿨링 기능이 있는데 굳이 쿨러까지 구매를 해야 하나 싶지만 로스터기에 열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쿨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로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넷카페 로스터기의 장점은 온도와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열풍 방식으로 로스팅이 돼서 로스터리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처럼 아주 균일하게 로스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커피 볶음통을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체포통에 생두에서 나온 찌꺼기와 음피가 모아지기 때문에 청소와 기계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넷카페 로스터기는 볶음통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로스팅 전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 냄새로 한번 그리고 눈으로 또 한번 커피가 어느 정도 로스팅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야외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날씨에 따라 커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걸 방지하려면 조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품 앞쪽을 보면 다이얼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은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다이얼을 돌리면 시간 조절이 되는데요. 시간은 최대 30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누르면 로스팅이 시작되고 돌리면 온도 조절이 됩니다. 온도는 60도에서 최대 250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전이죠. 로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두는 아름다운 커피 르완다 워시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개발국 생산자를 지원하는 공정무역 커피라 의미도 있고요. 커피를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라 겸사겸사 구매를 해봤죠. 제가 로스팅 포인트를 잘 몰라서 전문가분께 여쭤봤는데요. 아름다운 커피 르완다 생두는 재배 고도가 높아서 로스팅 온도는 225도가 적당하고 시간은 15분이나 16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스팅을 제대로 하려면 기온, 습도 이런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매운 향이 나면 로스팅을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넷카페 로스터기에는 생두를 최대 250g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스팅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로스팅을 바로 마친 다음에는 기계가 엄청 뜨겁습니다. 잘못 만지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기계를 만지거나 커피를 빼낼 때는 반드시 두꺼운 오븐 장갑을 사용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로스팅 포인트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네요. 그래도 커피 때깔이 제가 이전에 했던 로스팅 커피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이는데요. 커피를 보면 아시겠지만 커피 색이 아주 균일합니다. 이건 판매를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역시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거금을 투자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커피는 로스팅해서 바로 먹는 게 맛있다. 아니다! 하루 정도 가스를 빼서 먹는 게 맛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하루 정도 가스를 빼고 마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제가 방금 로스팅한 커피인데요. 하루 정도 가스를 빼야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 이거 진짜 제가 로스팅한 커피가 맞나요?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 커피 맛을 구분하는데 맛있는 커피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기분 좋음이 느껴집니다. 아, 이래서 로스팅을 하는 거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